다시 한번 성공을 시키실지. 네. 2세트에서도 비슷하게 똑같이 갔었었는데요. 네. 아. 자, 2세트와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네. 아, 이거 복사하기 누른 것 같아요. 네. 완전 똑같았어요. 2세트의 성공과 거의 똑같았어요. 자, 첫 번째 공략했던 두께보다는 약간은 더 두꺼운 두께 맞았지만 네. 내 공이 코너 쪽으로 또 완벽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좋은 득점 해냈습니다. 네. 배치도 괜찮아요. 네. 뭐 대회전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예. 네. 대회전. 오, 그렇지만 조금 짧아 보이는데. 네. 오. 네. 네, 짧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연습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공을 네, 컨트롤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 공이 일찌감치 감기고 말았어요. 네. 자, 신정주 선수 분발을 해야 합니다. 옆돌리기 신정주. 옆돌리기 오. 득점. 네. 자, 득점이 되고 뭔가 뱅크샷 배치가 나올 수 있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선택을 할지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오, 지금 원뱅크를 노란 공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아, 아이고. 네. 지금 역회전을 이용해서 자 쿠션 맞은 다음에 노란 공 맞고 아래쪽으로 회전량으로 끌려야 돼요.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두툼한 두께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원뱅크 넣어치기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던. 네. 또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이상대 선수도 원뱅크죠. 걸어치기. 네. 다시 가면서 두 점짜리 뱅크샷 성공. 네. 아, 자연스럽게 또 지금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인데. 그렇죠. 뱅크샷 시도할 때 저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네,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얀 공, 오른쪽으로 짧은 각 노리죠. 네, 코너 바짝 돌고 짧게 나오는 공. 네. 빈틈이 없어요. 네. 돌리기 네. 성공. 15점으로 끝나는 4세트. 뭐 이상대 선수는 결승 진출까지 4세트를 승리하면 되기 때문에 10점 남았습니다. 신정 선수가 우선 뭐 경기의 흐름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네. 지금 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상대 선수는 계속해서 신정 선수보다 먼저 앞서 나가잖아요. 네. 오늘 경기 신정 선수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네. 여유 네.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 같은 지금 이런 선수를 만나서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 아, 정말 힘든 경기, 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틈이 없어요, 이상대 선수는.
그마저도 조금씩 보였던 틈이 신준 선수가 네. 사실 뚫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네. 네, 실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연속 득점. 자, 오늘 이상대 선수는 득점이 날만한 상황에서 득점을 못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빠져나가더라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빠져나가고 신정 선수에게 난구를 주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신정 선수 정말 경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접근하는데요. 네. 네. 성공합니다. 연속 4득점. 빨간 공보다는 가까이 있는 하얀 공.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바로 어제 한라전에게 몰아치기로 승리했던 이상대 느낌이 계속 준결승도 이어갑니다. 아주 또 좋은 두께로 직접. 네. 아주 섬세해요. 네. 웃! 받지 않습니다. 좀 더 두께 사용을 해줬어도 되는데, 네. 약간 얇은 두께에 진행이 되면서 짧게 빠졌습니다. 네. 자, 신정주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요. 자, 스핀 남아있어요. 아, 성공하는 신정주. 신정주에겐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대역전극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아끼지 않고 상당히 잘 끌어준 신정주 선수. 네. 신정주 선수가 결승 진출하려면 앞으로 한 1시간 반 이상은 더 해야 돼요. 경기를 끌고 가야죠. 혼자서 계속해서 득점을 해줘야죠.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 한 세트 먼저 따내고 네. 그렇죠. 신정주가, 네, 득점. 네. 더블 쿠션.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네. 약간 휘어지면서 딱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이동이 잘 됐고요. 예. 네, 다음 공 좋습니다. 자, 따라 잡아야 하는 신정주 성공. 네. 이목적구도 좋은 쪽으로 지금 득점이 됐어요. 네. 아, 신정주 선수 표정에서는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런 표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목적구는 참 좋게 맞았는데 자, 앞돌리기 짧게 오 지금 좀 둔탁했죠? 아유 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 사실 많은 선수들에게 사실 안 좋을 때 나오는 상황인데 네. 배치가 마음에 안 들게 섰을 때 이렇게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이 나오잖아요. 네. 득점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득점하는군요. 사실 이상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3연속 공타가 제일 긴 공타였고 4연속 공타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3연속 공타 이후에 득점이었어요. 네.
뭐 이런 배치에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신재훈 선수가 또 실수를 하고 좋은 뒤돌리기 배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공 배치 네.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두께 맞는 순간 거의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네. 이동이 돼요. 결승 진출까지 5점 남은 이상대. 이상대 선수 같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정말 경기들이 잘 풀리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공의 움직임이 거의 다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느끼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지금도 또 정확하군요. 앞돌리기 완벽하게 또 성공해냈고요. 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밀어주면서 또 계속해서 득점 쌓아주고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보다는 빗겨치기가 조금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네 빗겨치기죠. 그리고 갔어요. 성공. 네. 네. 오히려 가볍게 밀어준다는 게 약간 더 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던 진행이 됐고 예.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상대 선수 득점으로 잘 연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네 5점 연속 득점 결승 진출까지 2점 남았습니다. 하이런 방금 전과 비슷한 배치에서 한 차례 놓쳤던 경험이 있던 이상대 선수인데 이번에는 그냥 얇은 두께로 빠르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네. 자, 4강 진출한 선수들은 상금 1000만 원, 준우승을 차지하면 3,400만 원, 우승이 1억 상금입니다. 네. 이상대 선수 뭐 거의 이 정도면 네, 지금 결승전에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의 승자가 세기너 대 박인수 선수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대회전이 아닌 리버스예요. 네. 자, 회전은 많이 걸려있긴 한데. 예, 갑니다. 네. 네. 매치포인트 이상대. 잘합니다, 네. 이상대 선수. 냉정한 거죠. 프로는. 네. 현재 웰뱅 피닉스 소속의 이상대. 이상대 선수 아직 뭐 팀리그 경기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네. 계속해서 네.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상대가 아. 아유 네 아직은 한 점 남아 있는 결승 진출. 네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 살짝 팔이 좀 풀렸습니다. 네. 네. 스피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죠. 빨간 공 쪽으로 옆돌리기. 네. 오, 자, 5 쿠션으로 네. 시도를 했는데요. 아, 신정 유도 가죠. 네, 네, 성공합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길게 시도했는데 뭐 출발 각도가 네, 뒤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정확한 득점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앞돌리기 짧게. 자, 쭉 내려와야 되는데요. 하이, 하지만. 자, 하나 카드의 동료. 김가영 선수는 고금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자, 지금 배치가 네, 네 빠르게 공략하는 좁은가. 네, 이상대. 네. 이상대가 됐어요. 결국 준결승에서 세트스코어 4-0으로 승리하면서 이상대는 11개월 만에 또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네. 혹시 이상대 선수 이번 대회 심상치 않았는데, 네. 아, 4강전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상대의 상대 선수에게는 최강 상대 이상대예요. 네. 네. 오늘 이상대 선수 뭐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아, 실력으로 뭐 이상대 선수 결승에 진출했고요. 네. 네. 2022년 아. 7월 하나카드 PBA 챔피언십에서 사파타에게 패해서 준우승을 머물렀는데 이제 이상대가 11개월 만에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네. 지금 뭐 매 경기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베스트 정말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 그리고 그렇죠. 연습량이 그대로 지금 전달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네. 1981년생의 이상대 이제 PBA에서 첫 번째 우승 도전을 합니다. 준우승이 한번 있었던 지난해 7월이었는데 아 이번 시즌 첫 대회부터 결승에 진출 이상대의 시대가 이번 시즌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신정 선수 사실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이상대 선수 상대하기 사실 뭐 실력이 잘 나오지 못했고요. 네. 이제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고 이상대 선수는 이제 결승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결승전 좀 늦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잘 휴식 취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4강에 진출한 신정주 선수도 많은 팬들에게 멋진 당구 보여줬습니다.